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최대한의 이득, 그런 혜택에 대한 극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early decision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early decision은 you have two chances. early decision 1, early decision 2. 각각 하나급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교 명문대 입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크링큰 컨설팅의 제임스 안 대표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부터 올해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의 입시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라인을 제공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올해 이제 치열해질 입시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볼게요. 11월 1일이 미국 대학교는 수시예요. 우리나라 6개 학교를 수시로 쓴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수시는 미국 대학교는 하나예요. Early Decision. 그래서 그런 수시 과정이 Early Decision 1 그리고 Early Decision 2. 즉 학생한테는 수시가 거의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UC Berkeley, UCLA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데드라인이 11월 30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면 Early Decision 2. 그 전에 12월 15일 날 한 학교에 대한 입시 결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거죠. Early Decision 1에 자기가 좋아하는 Dream School 지원해가지고 12월 15일 날 합격 결과를 받고, 그러면 이 전반적인 그 다음 과정은 다 무시해도 돼요. 실적으로는 입시가 끝난 시즌이 12월 15일이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Early Decision이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Early Decision하고 이제 Regular Decision이 둘 다 동일한 데드라인이에요. 일부 학교들은 이제 1월 15일 날 데드라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대학교는 1월 1일이 정시 마감일. 그리고 이제 2월 15일 날 Early Decision 2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고 UC 결과 보통 이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Early Decision Application Deadline 11월 1일인데 어떤 요소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개의 카드로 한국 대학교는 수시를 쓴다면 미국 대학교는 실적으로 Early Decision 한 학교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Early라 해가지고 이제 Early Action.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붙더라도 안 가도 될 수 있는, 학생한테 좀 더 많은 이제 포괄적인 기회가 있는 학교가 Early Action이에요. 반면에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Binding이라 그래요. Binding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에 붙으면 무조건 다른 학교 다 포기하고 이 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이제 4년,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Early Decision 1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 스펙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성인님 저 스탠포드 가고 싶었어요. 하버드는 언제부터 제가 Dream School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Early Round를 그 학교에 쓴다면 이제는 그런 전략이 안 통하는 이유가 3, 4년 동안 입시 이제 추세에 대한 변화는 무조건 Early Decision 1 아니면 2에 학생이 입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시에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내가 충분히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한 학교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Early Decision 택하는 게 Early에 대한 메리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pply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Admit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의 입학한 학생 수. 그래서 이거는 합격률로 나와 있어요. 단순한 합격률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막상 합격률을 본다면 거의 Regular하고 Early 합격률이 거의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체감은 3배 정도이고요.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Class of 2023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전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Early Decision 합격률이 어떤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심볼이 있죠? 이건 약자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에요. 네. 바인딩 아니다. 우리 학교 붙더라도 너희들이 정시에 나머지 학교 다 지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얼리만큼은 우리 학교만 써야 된다. 이제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 주립대학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라면 얼리 액션이지만 우리 학교만 지원하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격률이 높은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제 말씀드리면 ED가 중요한 거는 하나의 그런 암묵적인 팩트예요. 약속. 지원자하고 학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Dear UPenn.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수많은 학교 중에서 당신의 학교를 골랐습니다. 많은 학교도 다 포기하고 Early Decision은 딱 한 학교. 당신한테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오늘 Application Document 준비를 하면서 당신 학교 지원할게요. 그래서 부디 제 원서를 좀 잘 봐주세요. 그게 이제 학생의 시각이라면 학교 입장에서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 수많은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 지원하고 만약에 우리 학교 붙는다면 당신 우리 학교 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당신 지원자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마음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당신의 원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골적
암묵적인 그런 약속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최대한의 이득, 그런 혜택에 대한 극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early decision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early decision은 You have two chances. Early decision 1 and early decision 2. 각각 하나급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실용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합격률 같은 경우는 꽤 높아요. 그죠? 13.4%, 뭐 18%. 심지어는 뭐 코넬 같은 경우는 22%, 다마우스 같은 경우는 23%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그러면 정시 합격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코넬 같은 경우에는 정시 합격률이 거의 10%예요. 그리고 다마우스하고 뭐 노스웨스턴하고 다른 학교들은 거의 5%, 6% 수준입니다. 거의 한 3, 4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합격률이고, 물론 합격률 자체로만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학생들 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합격률만 보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체감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합격률이 early decision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기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코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예 따온 official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아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세이 시작할 때 UC부터 시작을 하세요. UC원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지금부터 쓰라고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린 이유가, 원서 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첫 번째 원서가 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불문율.